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보기술 분야의 3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성차 공유, 그리고 인터넷 뱅킹, 또 원격 진로 같은 부분들이 한 발자국도 진행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당사자들의 반발,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 관료법규의 개정작업에서의 관료나 정치권의 미흡한 그런 협조,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벤처인들은 상당히 분격할 정도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선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그런 움직임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런 우려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차 공유, 원격 의료, 인터넷 은행, 제각각의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가 할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너무 적극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펼치는데 너무나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또 야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그런 조정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표를 의식해서 그냥 눈치만 보는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신사업을 방해하는 7가지 내부의 적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7가지를 제 나름대로 찾아내서 여러분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신산업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사람은 관련 담당 창업주나 기업인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손님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를 제외하면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은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쓸데없는 일자리 만들지 않,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또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관련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절실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선점과 속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업인을 제외하면은 지금 속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런 것을 깊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봅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속도가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세월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원격 진로가 지금 7년째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해를 할수 없는 거죠. 7년째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그 다음에 관료들의 협조, 그 다음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지금 7년이면 영원입니다. 영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가 돼 가는 거죠. 신산업 전개를 방해하는 내부의 적의 세 번째는 경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경쟁자의 보호에 주목하는 사회가 아니고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사회로 나가야 신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한 단계 나라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경쟁을 보호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 경쟁을 보호해야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이 발견돼야 나라가 먼저 신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나라 전체의 부가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연대 철학이 우세합니다. 특히 정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나 사회적 협의를 이유로 기존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혁신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데 보수적인 겁니다. 표 때문에 보수적인 겁니다. 사회적 연대란 부분들은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만 혁신을 수용하는 데서 엄청난 해악을 끼치죠. 연대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면 새로운 것이 들어설 여지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생산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변화를 시키려고 안 하는 거죠. 인류 역사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제거하거나 버릴 때 발전이 있었던 거거든. 다섯 번째입니다. 혁신을 수용하기를 방해하는 내부의 적은 표 계산으로 혁신을 수용하기 힘들다. 정치권은 항상 표를 계산합니다. 대부분
새로운 산업이 진입할 때는 기존 사업체는 단결화된 조직화된 조합들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기 필마로 싸우는 거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러나 구 사업들은 대부분 단결된 협회나 조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합표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규제개혁의 절실함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정부, 관료주의, 권한여주의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신사업 도입에 필수적인 규제개혁들이 난항을 이루거나 계속 지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훗날 또 책임을 물을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일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 자신의 진정한 혁신성장에 대한 신념이 부재하다요. 이번 정부는 출범하면서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그 다음에 혁신성장. 그러나 그 지금 혁신성장은 세월이 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그냥 구호인 겁니다. 구호. 표 주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혁신성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념이 없는 겁니다. 철학이 없는 겁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다.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항상 말만 하는 겁니다. 좋은 말.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남한께서 좀 배웁시다. 2017년 1월 21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 1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맨 처음 뭘 단행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일주일 안에 뭡니까? 핵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규제 개혁을 맨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이 신념이 있었던 거죠. 핵심 규제에 대한 계획 없이는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격적으로 여러분들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규제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런 트럼프가 그 다음에 법인세 낮추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직권청이 뭘 잘해야 되는지, 뭐 권력기관 개편,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집권하려면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 가운데서도 신사업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고 사람들을 분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버튼에 해당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실천이 되면 사람들은 아 이제 뭘 제대로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죠.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직접 청와대가 다른 부분에 많이 관여하니까 이렇게 건설적인 분야에서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야 되는 거죠. 시작해서 법 개정이 돼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아 규제가 완화됐구나, 이제 신사업을 마음대로 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쓰라고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창출돼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아 우리 사회가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희망과 기대와 또 그렇게 낙관과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대목은 바로 신사업, 지금 이야기하는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